우리나라도 결국 원숭이 두창에 방역망이 뚫렸습니다. 어제 독일에서 입국한 30대 내국인인데 다행한 건 아직 고위험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숭이 두창에 확진된 30대 내국인 A씨가 입원한 인천의료원입니다. A씨는 앞으로 21일 동안 격리 치료를 받는데 현재 약간의 발열 증상 외엔 대체로 건강한 상태로 알려집니다. A씨가 독일에서 입국한 건 어제. 사흘 전부터 두통, 입국 당시엔 인후통과 피부 병병 증상 등을 보였습니다. 입국 후 자진 신고한 A씨는 검사 결과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환자가 독일에서 타의심, 그 환자에 대한 접촉 이력이 있는 것으로 진술을 했고요.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희박한 원숭이 두창의 특징을 감안하면 A씨가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고위험 접촉자는 현재까지 없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입니다. 하지만 비행기 인접 좌석의 8명에 대해선 능동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의심 환자였던 외국인 B씨는 수두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해외 유입 감시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파 위험은 낮기 때문에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하지만 긴 잠복기를 갖는 질병의 특성으로 인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